자, 그러면 오늘 대구를 찾았을 때 윤석열 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직접 했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막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대구 검찰하고 인연을 맺으신 거라 들었는데 대구 방문하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국회 특수부장을 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방해가 특별하고 뭐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 차례 보도 나왔지만 철수사건을 판단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셨잖아요. 네. 정치, 경제, 사회 그 재반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그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 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준비 과정이 수사와 또 법정 그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 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통치하는 국회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추진에 맞서서 검사장 회의라든지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 그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은 아마 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중재청법이까지 방해가 되면은 임기 전에 모든 청문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자. 양만이면 네. 정치할 거냐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네, 두 가지가 좀 구별되는데요. 네. 중수청 법안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건 제가 본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하고 조금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대구 고검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 모두 상당히 좀 여지를 남겨두었다. 주변에 대단히 소란스러운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대단히 소란스러운데요.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것을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장면이 향후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지를 덮는 그런 과거의 경찰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 유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가야 될 도도한 흐름의 일부다라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